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마이크를 켰고요. 아주 놀랍게도 은별입니다. 폭탄 받아라. 일단 오해하실까봐 먼저 말씀드리면 이건 파마칙스가 아닙니다. 옷도 씨발 무슨 책처럼 입었는데. 아, 내가 이럴 줄 알고 말이 났어. 아, 마음 감사합니다. 보시면은 일반 책 초코예요. 이런 미션. 민주주의의 결정체 파마첵스입니다. 그리고 독재 정권의 신수. 아주 좋아. 자, 일단 박스부터 비교를 좀 해볼게요. 가로 폭은 작지만 세로 폭이 파마첵스가 좀 더 길어요. 이유는 알 수가 없네요. 리미티드 에디션 이렇게 써있고요. 박스를 그래서 버리지 않고 최대한 보관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을 좀 비교를 좀 해볼게. 독재 실제 양도 많은지. 어, 실제 양이 많습니다. 340g. 350g에 10g 차이가. 그런 거 알려줘서 뭐 하냐고요? 유튜브 설명에 들어가겠죠, 씨발. 아! 보시면은 켈로그 좋은 것만 들여 써 있어요. 과연 오늘 켈로그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만 준 건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자, 우선 오리지널 첵스 초코. 아, 씨발 화장할 거 들어가 빨리 해. 이제 설명하고 있을 테니까. 왜 여기서 하면 안 돼요? 먹는 거 앞에서 좀 그렇잖아. 첫 번째, 당연히 생으로 먹는 게 첫 번째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국룰 우유입니다. 우유와 이제 콜라보를 해서 먹을 거구련. 다음은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리곰탕, 국밥 이런 얘기 했는데 조금 더 보편적인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라면의 국룰을. 아, 근데 씨발 왜 보편적이에요? 요걸 한번 구매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도 진라면은 이제 맛 없어지진 않겠지 싶어서. 왜냐면은 흰색 국물은 진짜 향에 따라서 맛이 되게 천차만별로 변할 수 있겠지만 설마 라면인데. 진심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오늘은 보편적인 음식을 먹어보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침가루와 이제 쪽파를 데리고 왔어요. 요게 이제 메인이 될 것 같은데 파전을 먹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반죽에다가 가루를 넣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은별이한테 들으니까 원어가 무슨 일이 있는지 조금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부침개를 좀 많이 해서 원어도 좀 갖다 줘야겠어요. 자, 이렇게 파전과 라면과 우유와 생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오늘 먹어볼 거예요. 중간중간에 기존의 첵스 초코도 비교하는 먹방을 좀 해보려고 해요. 우선 첵스 초코를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첵스 초코는 과하긴 한데 확실히 말아먹는 정도라서 그 초코맛이 엄청 진하진 않고 딱 담백한 진짜 가성비가 있는 그런 맛이에요. 단 거 싫어하는 것보다 굳이 안 사다 먹는 거야. 달달한 독재의 맛이다. 달달한 독재의 맛이지. 대단하네. 자, 다음은 이제 시작합니다. 따뿡. 자, 향부터 먼저 맡아볼게요. 야, 이거는 맛없는 냄새가 아니야. 양파링 냄새 나요. 오, 양파링 냄새. 정확히 얼추 무슨 냄새 절대 아니고 정확하게 양파링 냄새. 냄새는 야채 크래커 냄새 나요. 약간 그런 느낌. 우선은 한 주먹씩 가볍게 쏴주시는 것 같아. 끈적해. 그러게. 일단 점성이 이거 봐요. 점성이 있어요. 보시면은 일단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텝. 이렇게 점성이 있어요. 자, 일단 비주얼 비교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긴 이쪽이 더 예쁘네. 맛의 비교를 위해서 첵스 초코를 먼저 다시 먹어볼게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나만 역겨워요? 파 말린 거 먹는 느낌인데? 아, 잠깐만, 너무 맛없는데요? 너무 맛없는데 이거? 아, 잠깐만. 못 삼킬 정도인데 거의? 엄청 비리고 진짜 그 생파 말린 것만 나는데? 나는 나쁘지 않은데? 어? 역겨운데요? 비리고 파만 나는데? 너 파향 안 좋아하니? 응. 그렇구만. 내가 파기름, 파향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데. 아니, 나는 짭짤한 과자 맛이 난다고 들었어가지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냥 이걸 판대요? 레알로? 그냥 파 과자인데? 아니야, 괜찮은데? 적절히 괜찮은 과자예요. 아니, 파 과자 안 괜찮아요. 진짜 파향 나요, 파. 근데 제가 여기서 켈로그 욕을 할 수 있는데 기업에서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광고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이게 다 괜찮은데 아쉬운 거 하나는
쓴맛에서 과자를 수돗물에 씻은 맛이 나. 아 맞아요 맞아요. 약간 좀 불소? 막 그 향. 일단 문제는 뭐냐면은 책초코를 먹을 때는 이렇게 먹어야지만은 요거는 달라붙어요. 아 그만 제발요. 와 웃겨. 생긴 것도 역겨워. 자 우선 오늘 이거 봐요. 벽에 들러붙은 거 봐. 아 진짜 개역겨. 뭐 벌레들도 아니고. 자 우선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맛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거 봐. 자 국물을 섞을수록 약간 분홍색으로 변하면서 보이시죠? 초코 국물이 되고 있어요. 적절한 초코 향이 우유에 배어 나오면서 이거는 뭐 실패 없는 맛. 그리고 이 초코 우유가 또 진리거든. 좋아요. 자 우선 이게 기본 파마 저기에다가 우유고요. 색깔을 섞었을 때 보이죠? 노래져요. 일단 우유가 노래진 국물이 바나나 우유보다는 뭐랄까 두유 쪽 색깔? 나 이거 물렁물렁해지기도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안녕.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단맛이 우유에 풀려났어요. 우유에 풀려나면서 파맛만 남았어요. 맛있진 않아요 일단. 근데 이게 맛을 객관적으로 알기가 좀 쉽지가 않아. 아 미쳤나봐. 아, 맛있진 않아요. 근데 일단 정확한 맛 평가를 해야 되니까 지금 너무 눅눅한 상태로 먹은 거거든? 아니 야 아 좋아요. 아니, 생으로 좀 먹어보라고. 생으로만 먹어봐. 냠냠냠. The universe. What a concept. The universe. What a concept. 못 먹겠습니다. 얘나 손정이 딸이에요. 자 이제는 사실 저도 약간 긴장은 돼요. 이 국물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버가 아니라 이거 먹어봐 개가. 아 존나 먹었어. 얘나 손정이 딸이에요. 이 고약한 냄새는 뭐지? 아 오셔요 안 오세요? 좋지. 네 뭐라고? 온다고? 이렇게 옮겨린지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사랑해. 아. 자, 이 영상은 글로벌 넘버원 라이브 플랫폼 비고라이브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어요. 언제 어느 곳이든 모바일로 간편하게. 이 비고라이브는 전세계 200개국 3억 유저와 함께 즐기는 글로벌 라이브 방송 플랫폼이에요. 하루의 틈을 웃으며 힐링하고 싶다면 지금 애플 구글 스토어 비고라이브 다운받으세요. 아무튼.